에휴, 아빠는 이미 짐작과 심증이 아니고 다 알고 왔다 그래. 와이프 옆에 여러 남자가 보이고 반짝반짝한 불빛들이 보여. 또 포주도 아닌데 기생이랑 사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어떻게 그 꼴을 보면서 살았는지. 응? 내가 이렇게 아빠를 보니까 금색깔 낙하로 이렇게 치료를 해놓으면 진짜 딱 부처님이야. 그렇게 참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. 이 스마트 시대에 바보 온 달도 아니고 솔직히 바보 온달 마누라는 평강공주인데, 응? 본인은 옹녀랑 사는 건지, 뺑덕 어머니랑 사는 건지, 팥쥐랑 사는 건지, 응? 모르겠어. 내가 볼 때는 한두 번이 아니야. 벌써 아빠는 이미 알고 있었고, 아빠한테 분명히 들킨 것도 수차례예요. 게다가 부모, 형제, 또 자식을 빙자하는 핑계로 아빠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거든요. 그쵸? 진짜 운 씻고 한날 한시에 다 죽고 싶은 생각이에요. 나 같으면 이미 벌써 죽었을 것 같아. 응? 왜 아니겠어? 그 마음이. 응? 와이프가 제 고향 친구도 모자라 아이들 교육교사와 바람감도 참고 이제 회사를 간답시고 낮에 오피스를 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요. 아, 진짜 소름 끼친다. 응? 진짜 현명한 판단할 수 있게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. 아휴,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해답을 풀어봅시다, 그럼. 근데 본인이 조실부모 하지 않으셨어요? 네. 어? 어려서 이제 부모님 일찍 여의고 제가 가정에 대한 로망이 좀 있거든요. 아휴, 참. 아빠도 솔직히 이거는 아니다 싶어. 응? 근데 가장으로서의 책임, 부모로서의 책임, 사위도 자식이라고 자식으로서의 책임, 모든 책임을 다 하려고 하면서 정말 참고만 사는 거야. 참고만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바보 같고 미련한 건지 아니 솔직히 병신 같아. 어? 다신 안 한다는 말을 믿고 아니 믿은 거보다는 그냥 믿고 싶었던 심정이고 가정을 깨지 않았고 싶었던 심정인데 무슨 조치라도 또 아빠가 그 전에 비방이라도 하든가 대책이라도 세워서 방어라는 거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야. 어? 또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를 키운 것도 있어요. 그냥 참고, 그래, 안 하겠지, 안 하겠지, 한 번만 더 참아주자. 이것도 문제야. 그러다 보니까 내 새끼가 내 아이가 맞는 건지, 응? 그런 생각도 문득문득 아빠가 했었어. 만약 이혼을 한다면 애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나 혼자 키울 수 있다고,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항상 자신을 갖고 있지만은, 응?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일찍 부모님 품 안에 크지 못한 그 가슴의 응어리와 그 가슴의 한 때문에 엄마가 없는 자식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로서의 의무, 부모로서의 의무, 가장으로서의 의무, 그런 의무를 다하긴 한 거거든요. 하지만 반대로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. 이런 엄마 밑에서 아이들이 뭘 보고 클수 있을지, 뭘 배우면서 클수 있을지를 정말 잘 깨달으셔야 될것 같아. 그나마 그거를 본인이 깨닫고는 오셨네. 응? 이제서라도. 네. 근데 이미 마음이랑 생각은 일치되었는데, 혹시라도, 만약에라도, 지푸라기라도 잡힌 심정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야. 물론 변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람을 고쳐 쓰는 거 아니고 물론 한 번의 실수라고는 봐줄 수는 있겠지만 상습적인 건 범죄랑 틀린 바가 없다고 난내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아이들이 너무 염려는 되시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아이들도 그렇게 아빠가 생각할 정도로 나약하진 않아. 강해요.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을 충분히 갖고 있고, 애들 정말 반듯하게 잘 키웠어. 정말 티안 내고, 아버지가 우는 한숨이고 지는 눈물로, 응? 매일매일 울고 진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거 알지만은, 이제는 분명히 결정을 하셔야 될 때가 오신 것 같아요. 응? 아빠 지금까지 반듯하게 살아온 것처럼, 응? 반듯한 마음으로, 반듯한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
결정 잘하셔.